원필 공부할 때는 전서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호트한글을 공부해서 원필을 익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시 우리 기필은 이제 여기 불에서 이제 그 붓을 모아서 전서처럼 쓰되 그 전서는 쭉좀그 가는 그냥 끊는 맛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좀그 붓을 가지고 종이에 좀그 다지는 맛이 있어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이 나름대로 호트향비의 그 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우리가 결구를 보면은 예, 그 사각형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. 우리 밑에 이제 예석자에 보고도 밑에 이제 이 가루알 같은 것도 일반적인 것들은 작은데 여기서는 이제 위와 상과 하를 거의 비슷하게 조화를 해내고 있죠. 그래서 요저그 호탕비를 좀 공부를 하면 우리 글씨 공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다음에 점 같은 경우에는 한의를 축소한다 생각하고 내 몸의 체중을 다 실어줘야 됩니다. 실어줘야 이 점을 점다운 우리 획을 쓸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마름모 같은 말 삼각형 비슷한 이런 것 때문에는 삼각형 아닌 정말에서 정이 아닌 정삼각형 아닌 여기 만약에 좀 길면은